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들이대지 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박씨고. 박씨야? 예. 11월 15일. 속 좀 세이겠어. 아저씨하고 사이 안 좋죠? 네. 저는 김씨고 음력으로 8월 6일. 좋을 수가 없어. 이혼 안 하고 산 게 대안이다. 어떻게 결혼했어? 연애 결혼했어요? 네, 사내. 사내에서 몇 년 결혼, 몇 년 연애하다가? 몇 년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잘 지내다. 얼렁뚱땅? 네. 애 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고? 아니요, 애 생겨서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싹 궁합이라든가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좀. 첫사랑이에요. 어? 첫사랑이에요. 제가 그래? 남자를 처음 사귀어봐가지고. 아저씨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모르겠어요. 나이를 얘기를 해줘봐. 69년. 69년생. 예. 51. 예. 저는 70년생. 70년생. 50. 젊으시네요? 네. 젊은가요? 50인데. 젊은 거죠. 100세 시대에 반밖에 안 살았는데. 저는 많이 늙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주름 먹구만은. 고민이 뭐야? 아들하고 여기 아들? 예. 아들 나이 넣어봐요. 97년생 10월 12일. 10월 12일이라고 그다음에 2006년생 10월 17일. 잠깐만. 2006년생 10월 17일. 막둥이가? 네. 위에 자르면 5월 29일 94년. 94년 5월 몇 29일 뭐? 5월 29일? 네. 이 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다 따로 옷밥이에요. 응.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흩어졌다가 응. 또 같이 사니까 또 일이 생기고 흩어져. 왜 그러냐면 부부 간에 합이 없어. 네. 부부 간에 합이 없다 보니까 애들도 다 중구난방이야. 네. 응. 어디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야 되고 이리로 가야 되고 이리로 가야 되고 네 팔 흔들고 내 팔 흔들고 막 이래. 응.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고집이 장난이 아니고 아저씨는 똥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제가 그 고집을 못 꺾어요. 보살님 못 꺾으면 아무 여자도 못 꺾어. 보살님도 한 성깔 하거든. 고집으로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네. 해버려. 너무 말을 하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누르죠. 그러니까 소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긴다. 이거 우울증이 생기고 응. 보살이 우울증은 없어? 있어. 약 먹어. 약 먹고 있어? 네. 잠이 안 나. 불면증이야? 네. 철식 있나? 네. 그래서 쌕쌕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약을 오늘도 해야 되는데 응. 아침에 그 하는 거를 응. 정신없는 바람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왔어요? 이 집에는 식구들끼리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프겠어. 근데 아빠만 빠지면 넷은 아들 아들 딸이가? 아니요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아들 딸내미하고 맨 끝에 아들하고 띠동갑 저하고도 띠동갑 딸하고 딸 위에 지은 자식 있죠? 네. 아들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 나타시피 해가지고? 아니요. 그냥 초에. 초에? 다 나타시피 해서 보낸 자식은 없어? 네. 거기 들어와. 엄마가 이런 걸 잘 안 믿어.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세고 열심히 살면 된다. 이조거든. 네. 근데 그 딸 위에 네. 큰 딸 위에 지은 자식 있죠? 네. 한번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부부간에 합도 들어오고. 합이 안 들어와도 돼요. 어? 지금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싸웠는데 저보고 이혼하세요. 아들하고 싸웠는데 잘못 키웠다고. 예. 저보고 잘못 키웠다고 그런 거지. 예.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14살짜리 아들아. 아, 23살짜리. 딸이, 예, 네, 23. 23살짜리 소띠 아들하고 싸웠는데. 네. 보살이 뭐 이혼하지, 지금? 네. 그 보살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자고. 기다렸다. 하자. 이 집은. 근데 그 하기 전에, 여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네. 이 가졌을 때부터. 누구, 네. 누구? 아들? 네, 둘째 그 가졌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여자 문제가 있었어? 네. 그때 낳고 나서 100일 안 돼서 알았죠. 그때가 제일 바람 많이 핀다더라.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전부터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발견한 거는 그때니까. 그 내 생각엔 내가 봤을 적에는 내 느낌으로는 그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네. 지금도 있어요. 있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걸려요. 걸리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또 미안하다고 해? 이번에는 하더라고.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를 뭐 고맙다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 걸린 건 미안하다 하더라고. 안 그렇게 이래놓고는 또 하더라고요. 내보고 미친년이래요.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 의심한다고요. 아, 의부증 같은 거 있다고? 네.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 이혼 서류는 어떻게 하셨어? 아직 하진 않았는데 말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집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 나간 지는 얼마나 됐는데? 한 달은 안 됐어. 한 지가 한 달 안 됐어. 연락도 안 되고? 아니요, 연락은 다 되고 집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러 오고 그러는데. 이 집에는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같이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웬간하면은 같이 붙여서 살게끔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혼 서류 되면은 그거는 되겠죠. 그 애들도 다 컸으니까. 그리고 숙려 기간도 없. 아, 예, 14살짜리. 네, 그게 이제 아빠 없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나 봐요. 아빠가 없으면? 네, 아빠가 없으면은 불안해. 엄마 아빠 싸우니까? 이게 이렇게 폭력도 썼었고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거 안 돼. 제가 좀 남자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도 되고. 혼자서 순하거든요. 순하긴 한데 아직 사춘기라 걱정이 돼서. 근데 떨어져 있어 보니까는 있어 볼 만한가 봐요, 얘가. 오히려 안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까지 자기 하는 일에 이제 격리해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 사업 하시나 보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보살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또 다른 회사로. 나이가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다, 이 나이에도 취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보살님은 일복이 많아가지고. 네. 어디 마음먹고 취직하려고 하면은 취직이 돼요 또. 아, 네. 일복 하나는 타고났다. 결혼하고 이 나이 때까지 쉰 적 없죠? 네. 일은 했어요, 계속. 애기 가지고도 일했어요. 근데 저보고 일 안 했대요. 그 남자들 원래 그래.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네, 맞아요.
그래, 오늘 오신 건 이혼을 할까 말까? 아, 그거 하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이혼을 하니까 그 생활비를 안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다 들고 갔으니까, 그 이제 3층에 이제 옥상이 있는데, 옥상을 증축을 해가지고, 방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방이 있어서. 그게 이제 부엌하고 넣으면, 네. 세를 낼 수,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해예요. 뭐에 걸리지 않는 해예요. 네. 내년에 하셔도 괜찮고, 네. 올해 말에 하셔도 괜찮고, 아, 괜찮은가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지어놓으면 새도 빨리 나갈 거고, 보살님이 덕이 많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 해서 그렇지, 말려 눈이 있거든? 애들 고생은 안 시키겠어요, 제가? 안 시켜. 그리고 애들이 다 지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지 공부할 거는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거네. 그 14살짜리 요 아들만 잘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른 거는 걱정하실 거 없어. 잘 따라요, 14살짜리도. 그러니까. 여자애 같거든. 맞아. 여자애 같거든. 네. 그래서 그래. 아들하고 저 아빠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 풀린다. 이건 풀 수 없는 숙제다. 도망다녀요, 아들이. 아빠만 보이면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지 뭐 풀든가 말든가 하는데 도망댕기는데 뭐가 풀리겠노?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근데 아빠가 숙제야.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아빠는 원래 얘기를 잘 그렇게 뭐 이렇게 조번조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훅훅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좀 봐주고 다혈질이구나. 예, 저처럼 좀 봐주고 화를 내더라도 좀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걸면 들어는 줄 것 같은데 아들이라 자식이라 근데 얘가 아직은 아빠가 얘기 들어줄 그게 안 됐다면서 안 하더라. 그 이게 싸움이 빨리 크면 클수록 더 하지 뭐. 이거는 안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심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아직 대학도 2년 남았고 보살님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보살님이 애들은 키워야 돼. 그거는 하나는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예, 그거는 제가. 애들은 어쨌든 제가 그거 한다는 거는. 예, 아빠가 안 도와줘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감정이 좀 풀어. 또 지가 또 알바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제대하고 바로 알바하고. 그러니까. 그 등록금도 그 대출 내면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생활비 하고 할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권유하는데도 아빠하고 일단은 말 네가 죄송하다고 풀고 그러고 이제 공부해.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도 한 이게 좀 아직 마음이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도와주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네네 안 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풀 수 없어요. 앙숙이 앙숙 앙숙관계 앙숙관계 아빠한테 서러운 게 많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네. 챙기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가 아들 잘 챙겼어요. 아니야 이 아들은 챙기지를 않았어. 공부한다고 옷으로 자랑도 많이 하고 다니고 공부 잘한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다니고 애들은 잘 챙겼어요. 그 여자 문제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싫은 거지.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거든. 머리가 클수록 더 그렇거든. 그거는 보살님이 개입해서 풀릴 숙제는 아닙니다. 왜 안 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적을 지고 살면 그래도 마음 불편하잖아.
조금 떨어져 있으면 조금 서로 간에 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조금 걸어볼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마음 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는 게 답이라. 서류는 정리하는 게 좋고. 그래야 보살님도 좀 우울증도 좀 낫고 좀 괜찮아요. 네. 네. 다 됐어요.